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자산관리 특집입니다. 네. 해외 채권 투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그와 관련된 키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우리 김종구 부장 모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뭐 국내 주식시장도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 자산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지평을 좀 넓히는 또 예. 시야를 좀 넓히는 이제 그런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키워드들 한번 쭉 살펴보면서 해외에서 예. 좀 체크해야 할 것인데요. 예. 예. 글로벌 먼저, 전체 예. 환경부터 체크하시고 네. 그다음에 네. 디테일하게 좀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키워드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예. 지난주 미국 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치보다 상회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실제로 111만 인구들이 신청을 했어요. 예상은 92만 명이 신청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예상치보다 악화된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또 샤킹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빨리 옮겨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지금 글로벌에서 유로존에서 굉장히 악동으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준금리는 8.25%로 동결을 했는데 지불 준비율을 인상해가 터키 리라 폭락을 막겠다. 이 터키 리라에 대해서는 지금 강남에서 약간 재밌는 투자가 변화 있어가지고 뒤에 조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독일 메르켈 대통령께서 수상께서 큰 얘기를 했죠. 유로존의 2차 셧다운은 공동으로 받자. 1차에 일부 셧다운 돼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2차는 공동으로 막아야 된다. 지금 사실 그 유럽 쪽에 우리 아침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하루 1,000명 이상 직접 확진자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예. 이거를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좀 그 고민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유럽도 그렇고 지금 브라질 그쪽도 그렇고 아시아 쪽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희망적인 코로나 시그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시아 그래 봐야 뭐 더 인도 이런 데 뭐 통제가 안 되는. 예. 붐바이에서는 또 그거 집단 면역 자연 면역이 되었다고 또 발표가 나왔던데요. 예. 그러니까 워낙 뭐 집단 면역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 예. 그렇군요. 그렇고 어쨌든 셧다운을 막겠다는 예, 얘기인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 또 이제 그 금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금값이 따뜻하게 치고 올라가 조금 이제 저기 조정받았죠. 예. 넘었다가 지금 한 1,950달러 정도에서 보이는 예.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지난주에 또 발표했습니다. 조정은 있겠지만 2차 금 랠리가 예상된다. 내년 연말 기준으로 한 2,200달러 내외에서도 움직일 거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통화가 전부 다 훼손 가치를 했기 때문에 금만이 믿을 만하다. 골드만이 그렇게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지난번에 3,000불 불렀던 데가 어디죠? 예,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많았지. 아니, 골드만삭스가 쫄았네. 2,200불이 예. 뭡니까? 3,000불러야지. 의외로 골드만삭스가 형제 두 명이 세운 그거 알비잖아요. 예.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저도 골드만 이쪽에 자산 운영은 한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증권사는 있거든요. 네. 그분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키워드를 가지고 본다면은 역시 예. 지금 뭐 코로나하고의 어떤 저기 그 문제라든지 또 경제 지표들 이거하고 예. 문제들이 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돈은 부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예. 사실 우리는 이제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아니 뭐 어떻게 관리해봐야 뭐 소주값 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적을수록 더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은 사람들은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예. 그 뭐라 그랬죠? 쇠복이 좋은 분들은 어디로 가는가를 예. 알아야 되는데 예. 그걸 좀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서울 강남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예, 예, 성북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키워드 중에 하나 조금 스킵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헤지펀드들이 유로와 강세에 뺏기고 있습니다. 예, 그 옵션 상품으로 뭐가 나온가 하면 유로화가 기준일 대비해가 5%만 오르면
선물 옵션 가격 플러스 해가지고 얼마를 주겠다 이런 파생 상품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US 달러보다는 조금 강세를 띌 거다 그런 상품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각으로 아무래도 뭐 예.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이제 유로화 쪽으로 이게 좀 움직이는 모양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 네. 강남 투자 스타일로 가죠. 이제 이거 강남 누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형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돈을 저기 그 굴리는 분들은 사모님들이세요, 사장님? 성비가 궁금하신가 봐요.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어. 강남 누님들 예.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남자분들이 40대까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아. 돈을 관리하고 말발에 힘이 좀 실리는데 그다음 50 이후로는 사모님들이 다 결정하십니다. 그렇죠. 그때 되면 예. 이제 힘 빠지죠. 힘 빠지고 뭐 말발도 안 쓰고. 맞습니다. 지난주에 진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채권 차익을 달러 채권 차익을 실현해가지고 오늘부터 테슬라,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을 분할 매수하겠다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요. 예, 왜냐하면 채권이 3월달에 코로나가 심하게 터졌을 때 그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잉이라든지 포드라든지 그렇죠. 이런 채권들이 100달러짜리가 한 70원, 60원에 산 거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90원, 1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채권의 차익. 그렇죠. 한 30% 이상 드셨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달러가 내렸잖아요. 네. 원화 대비해가지고. 원화가 강세잖아요. 그러면 원화로 차익 실현하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플랫폼 사업하고 미래 산업은 간다. IT주는 간다. 테슬라다. 바이든이 되든지 트럼프가 되든지 테슬라는 키울 수밖에 없다. 이런 게 강남에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의외로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최근 1년 대비해가지고 500달러짜리가 지금 2000달러 넘었잖아요. 그런데 더 간다고 보시더라고요. 더 간다고 보시면서 그 테슬라에 관련되는 LG화학이라든지 기타 잘 분할 매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저기 그 테슬라는 2차 전지를 저기 다 끌고 가는 그런 예. 종목이 되겠고 전기차는 예. 뭐 이게 뭐 스페이스 X로 제가 저기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날아가는 게 예. 우주로 그냥 테슬라 주가가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 돈은 채권에서 주식으로 잘 빠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 그 채권에 있는 돈들은 이 무기명 쪽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돈이 잘 빠져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움직이신 누님들은 조금 손이 작으신 진짜 큰 손 누님들은 이게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럴 수도 있고 뭐든지 그 실행을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를 하시잖아요. 뭐 그렇죠. 그럼 있는 분들은 계속 실행에 앞서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로테이션 그러니까 예, 일부 자금 일부 자금이 네. 채권에 빠져서 주식으로 들어가는 예.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원화로 온 게 아니라 달러로 그러면서도 일부 또 고객들은 지금 원화가 강세잖아요. 네.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코리안 페이퍼 고수익 나오는 거 삽니다. 아, 7% 6% 이자 지급되는 것도 US 달러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만 저기 그저 그 눈에 보이지만 그 엔비디아나 애플, 아마존 이런 쪽으로도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많은데. 기사에 나온 것들이 허언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글로벌 헤게모니를 잡는 기업이니까 새로운 시대를 또 여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미국 달러 표시 이제 채권에 투자했던 것들을 실현해서 예. 주식으로 간 건 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저기 그 한국물 중에서 예. 미국 달러로 고금리로 지급하는 채권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코리안 페이퍼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거는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금융 기관들이 런던이나 뉴욕에서 US 달러라든지 유로화를 자금 조달을 해 가지고 외화 자금을 조달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발행을 고금리로 합니다. 왜냐하면 원화로 한국에서 발행할 때는 신용등급이 한신평이라든지 이런 등급이 좋아가지고 싸게 발행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등급이 상당히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국채 등급이 일본보다는 더 높고 AA지만 나머지 트리플 B 이상 되는 등급들이 없습니다. 하이닉스나 포스코 정도가 돼야지만 트리플 B 이상 돼가지고 투자 적격이 되고 또 연구채라든지 코코본드를 발행할 경우에는 트리플 B가 거의 안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로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여기 지금 이제 그 예. 코리안 페이퍼라고 하는 것은 양키본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양키본드도 되겠습니다. 예, 예, 유로본드도 예. 되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저기 그 기업들이 그 뉴욕에 가서 예. 그때 그 기채를 한 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군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채권들에 대해서 순수 채권 또는 스트레이트 본드, 분립 본드라고 그러는데 이런 채권형 채권을 다이렉트로 사잖아요. 다이렉트로 사면 이 채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펀드를 들면 종합과세 다 걸리죠. 그러니까 강남 부자들은 순수 채권 스트레이트 본드를 삽니다. 쿠폰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걸리는 거는 방법이었고 뭐, 주식 배당 소득하고 똑같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또 환차익 비과세 그걸 노리기 때문에 순수 채권 스트레이트 본드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쿠폰만 조금 낮게 발행될 수 있으면 훨씬 더 투자하기 좋을 텐데. 예. 그렇죠. 7.5% 쿠폰이면 조금 높긴 하네요. 그런데 7.5% 쿠폰을 발행을 안 해주면 IB들이라든지 네, 기타 안 수요자들이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금융위기 때 대한민국 국채 4% 이상 발행했습니다. 달러 표시물로. 국채를. 예, 국채를.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벌에서 넘버원이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막상 금융시장에 딱 액면을 딱 가면 한국 금융기관이나 기타 몇 개 기업 빼놓고는 진짜 그러니까요. 조금 형편없는 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 막 저기 그 미국 달러를 막 발행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학생 하나가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께 저기 그 미국이 달러를 무작정 발행하게 되면 미국 예. 달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속셈은 그 본 마음은 미국의 달러화가 휴지가 되면 우리나라 원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격상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제 논리는 그렇게 맞죠. 제가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 줬어요. 예. 미국의 달러화가 휴지가 되면 우리나라 예. 원하는 안드로메다에서도 휴지를 안 써준다. 예. 예, 맞습니다. 그게 실사람입니다. 그게 참 답답한 얘기죠. 예. 밖에서 이제 객관적인 이상은 저희가 파악을 객관적으로 해야죠. 분명한 거죠. 그거는. 그거는 좀 디테일하게 뒤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네. 강남에서는 또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으니까 최근에 또 부동산 강남의 틈새 시장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예, 매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청약도 많이 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오피스텔로. 그거 강남에서 제일 핫한 데가 그 교수님 어딘지 아십니까? 요즘 뭐 헬리오시티 그쪽 아니에요? 아, 그쪽도 바로 옆에 있는 거 그거 예. GBC라고. GBC. 예. 아직... 현대자동차가 지금 모든 그 예전에 그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한정부지. 네, 삼성도. 예. 예. 그러니까 2026년에 지금 준공 예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땅 파고 있습니다. 땅 파고 지금 파고 있으면. 거기 교통 엄청 복잡한데. 예, 복잡한데 지하 도시도 만들잖아요. 그 좋은데라. 강남 경찰서 예. 있고 저기 그저 그런 네, 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경찰서 수리 몇 번 해봐가지고. 강남 경찰서 면회 간다고. 예. 그런데 그 근처에 최근에 분양한 새 오피스텔. 20평형이라고 분양한 오피스텔이 4억 5천에 거래가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 부동산의 최고 키는 뭐냐 하면 대지 지분율이거든요. 그렇죠. 땅을 몇 평 주느냐. 그게 0.7평 주면서 20평형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용적률 상향해가지고. 대지 지분율이 너무 낮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중립상업지구니까. 0.7평이 뭐야.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 선릉역 근처. 학군 좋은데 진선여고 근처 그쪽에 옛날에 지은 오피스텔 2000년 초반에 그거는 17평형 20평형이 얼마 되는가 하면 2억 5천에 매매가 돼요. 네. 전세는 2억 이상 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해서 성년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잖아요. 그렇죠. 5,100만 원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증여세 내고 전세 끼고 잡아놓는 분. 아니 5천 10만 원 해갖고 만 원만 증여세 내지 왜 왜냐면 그게 증여세를 내다는 증거 때문에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예. 원래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인 건 맞지만 조금 더 해가지고 그 증거를 남겨놓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예. 미성년자는 2천이잖아요. 예. 2천이니까 한 2,500 증여해가 전세 끼고 그렇죠. 사놓고 부담부해주고 이제 그게 의외로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고 손님들을 만나니까 서울역이나 지금 아현동 거기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주거용 오피스텔 17평형, 20평형이 3억 5천, 4억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강남은 이거 틈새 시장이다. 그리고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지 지분율이 1.5평을 깔고 있어요. 뒷골목이 상업지구가
1억 5천에서 1억 8천 사이 평당 매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땅값만 해도 2억 3천, 2억 4천이다. 그러면서 증여해가지고 이거는 또 종합부동산세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제외되고 하니까 나중에 도심 재개발로 해가 용적률이 상향되면 또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뭐 유학 보내는 아들 와가지고 뭐 집에 뭐 있기보다는 여기서 공부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런 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 붐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주택으로 안 들어가요. 예, 주택으로 안 들어가요. 주택은 최근에 보니까 그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 법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 많이 대거 개인한테로 많이 넘어갔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주택은 중과세를 해버리니까 예, 대체로 좀 마무리된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많이 들어간 게 뭐냐면 그 빌라. 맞아요. 빌라는 이제 그 용적률이 저기 올라가니까 예. 아마 그쪽에서 이제 거래 좀 많이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일본 사례처럼 도심의 재생산업 왜냐하면 새로운 신도시라든지 대규모 투자하기는 힘드니까 도심 재생산업으로 해가 용적률 상향 앤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주면 그걸 아파트로 재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 매수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저기 그 일본 그 도쿄 도심에 보면은 예. 아주 도심은 아니지만 좀 주변에 예. 이제 땅 있는 집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땅에다가 주차 시설을 해가지고 예. 개인이 이제 주차장을 해가지고 저기 주차 요금을 받고 하는 그런 그 경우도 봤어요. 제가. 도심 예, 강남에서 예.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거 뭐 한 대 얼마 받겠습니까, 그렇죠? 강남보다는 저쪽에 강북 쪽에 그런 땅들은 많거든요. 예, 단독주택들. 예. 그러니까 그럼 그런 거 하셔도 됩니다. 아 하시라고 지금 하셔도 이거, 됩니다. 이게 없어요. 아 저금리니까 대출 받으셔야죠, 대출. 그런 상태로 지금 되고 있고요. 저도 빚을 싫어해서. 그렇군요. 골드바는 골드바.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예, 예. 예, 예. 골드바 관심, 바를 못 사시는 분은 골드 ETF. ETF. 예, ETF. 그런 거 계속 하고 계십니다. 안 지금 그 골드 ETF 중에서 거래가 좀 잘 되는 ETF가 예, 있어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난번에 한번 저기 그 저 처음에 ETF 시장 초기에 예. 골드 ETF 들어왔다가 제가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호가 공백이 너무 커가지고 사지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했는데 하게 요즘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지금 바를 못 사시는 젊은 분들이라든지 네, 네. 조금 소액 투자분들은 지금 골드 리슈 예금이라든지 은행 예금이라든지 ETF로 다 지금 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골드 예금이 참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아 그것도 재밌습니다. 예, 예. 계속 사 모으면 되니까. 그렇군요. 이런 상태로 지금 강남의 투자 스타일이 벌리고 있는데 네. 예. 막대기로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는 그 구루 계시잖아요. 예, 피터 린치가 예, 예, 예. 그분 전기라든지 아직 살아 계시는데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예, 강남 부자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주식을 하지만 부동산을 먼저 사라, 집을 먼저 사라. 살집부터 사라. 예,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미국의 주식의 대왕께서. 그리고 주식을 벌어서도 그때그때마다 일부 자금은 부동산으로 해지를 해놔라, 번 자금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 원래 저기 그 이 부자들은 재산 관리 3분법을 하거든요. 예, 포트폴리오 잘 짜시죠. 그래서 이제 주식과 부동산과 그리고 현금 자산. 예. 3분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 거기서 나온 얘기가 되지 않을까 예. 싶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주거가 불안정하면 그렇죠. 능력 발휘하기 어려워요. 예. 마음이 맞습니다. 조급해진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예. 포인트가 되겠네요. 예. 해외채권. 해외채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죠? 2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해외채권 시장을 모르시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하기가 좀 힘드십니다. 맞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내 채권 시장이. 등급별로, 금리별로, 다양한 섹터별로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못 짜시거든요. 해외 채권은 통화도 다양합니다. US 달러, 유로와 뭐 파운드. 영국도 마이너스 금리지만 영국 채권 중에 4%, 5% 나오는 채권도 있습니다. 파운드화 채권이. 왜냐하면 코코 채권이라고 그래가지고 BNP 파리바라든지 HSBC가 파운드화 채권을 연구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걸로 IB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코코 채권들, 연구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채권에 대해서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환차익 비과세다. 마이너스는 날 수도 있지만 플러스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팔았던
강북, 강남 부자들에게 많이 팔았던 채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하나는 고객께서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찾아달라고 하는 채권이 있었어요. 지금 터키가 글로벌 키팩트 5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터키가 지금 야단 났다고. 네. 경제도 안 좋고 정치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랑인데 우리 옛날에 삼성동에 AID 아파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있었어요. 차관 아파트. 네. 차관 아파트. 대한민국이 못 살 때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또는 저리로 융자를 많이 해줬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10평대 아파트를 많이 지었잖아요. 주거용. 네. 터키도 똑같습니다. 터키도 유로존에서 가장 빈국에 속하기 때문에 유럽 부흥개발은행이라든지 유럽투자은행들이 터키 리라로 10% 20%짜리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을 시켜가지고 터키를 지원합니다. 그 채권이 하나가 유럽 부흥개발은행이 발행한 EBRD 10% 주는 채권이 있습니다. 터키 EBRD 10이라고 하는 건 뒤에 쿠폰을 얘기하는 거죠? 예, 10%. 표명금리가 10% 주는 채권입니다. 뭐 유러피안 뱅크 포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약자인데 터키 리라로 발행돼 있어요. 만기는 선순위 채권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날 만기가 딱 됩니다. 이자는 연 10% 주고 그런데 등급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제일 밑에 보시면 트리플 A입니다. 네. S&P 기준으로 트리플 A 채권은 딱 몇 군데 없습니다. 미국 국채, 대한민국 국채는 더블 A입니다. 더블 A입니다. 그리고 터키 오른쪽에 보시면 터키 리라 10년치 환율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어째 보시면 환에 대해 배팅을 하시고자 하는 분 비과세 배팅 리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리라가 지금 160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300원대 움직여야 되는 환율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 2013년 14년도에 강남에서 터키 리라로 배팅해가지고 좀 수익을 많이 거둔 회장님이 계세요. 그때 150원 160원 초반할 때 그냥 10억 사달래요. 그러면서 EBRD 채권 10% 나온 거 사달래요. 터키리라가 폭락을 하면 EBRD 터키리라 발행 채권도 한 8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100원짜리가, 100달러짜리가. 그래서 그때 160원에 사셔가지고 80원짜리를 샀어요. 70원, 80원짜리를 샀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안에 기본적으로 한 200원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 160원에서 40원 오른 거는 비과세입니다. 환차익 비과세입니다. 엔드. 쿠폰이 10%짜리를 80원에 샀으니까 실질적으로 연수익률로 따지면 쿠폰이 한 15% 됩니다. 그거 차익 실현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또 성공 사례가 있으시니까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회장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엔드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리안 페이퍼가 해외에서 발행할 때는 굉장히 싸게 발행하잖아요. 네. 국내에서는 저금리로 발행하고 유동성이 넘치는데 KDB 생명이 2018년도에 그 달러 자금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7.5%짜리를 발행했어요. 연구채입니다. 등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BB 정도뿐이 안 됩니다. 피치사로. 그런데 이게 2023년 5월 21일 날 콜이 있습니다. 코리안 페이퍼는 반드시 콜을 해야 된다는 게 유로본드 시장, 양키 시장에서 룰이 돼 있습니다. 그 사례가 뭐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우리은행이 연구채 발행해가지고 콜 날짜에 콜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은행들하고 기업들이 달러 자금 조달이 힘들어져가지고 한 달 만에 다 콜을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발행 한도가 있는데 콜을 해줘야지 없어지고 또 저기 그렇죠. 발행하고 또 콜하고 예. 하고 이렇게 해외 IB들이 투자를 했는데 쿠폰이 높고 한국은 이머징 국가들 중에 한국만이 이때까지 디폴트를 한 번도 안 냈고 디폴트가 났어도 원금 이자를 다 상환했는 걸로 굉장히 한국은 안정적이다고 해가지고 고수익을 노리는 IB 자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이 그렇게 돼가지고 한 달 뒤에 다 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DB 생명은 또 KDB에서 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망하지 않는다. 망해도 보험회사들이 망해도 해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IMF에 다 M&A 해가지고 배상해줬다 했기 때문에 이거 7.5%짜리 참 구하기가 힘든데 저희 팀에 유명한 딜러가 있습니다. 1세대 딜러. 제가 제일 그거 실력도 낮고 말도 제일 못하는데 그냥 아무도 나가기 싫다고 그래 여기 나왔는데 유명한 딜러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OTC 시장이기 때문에 딜러들 간에 그렇죠. 깜깜이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 지난주에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리라는 좀
무서운데요? 예, 무섭죠. 무서운데 등급을 보셔야죠. 트리플 A잖아요. 이건 이제 선순위 채권이라서. 예. 그러니까 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강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환율이 변동했을 때 환에다가 배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리라에 거는 거니까. 환율이 변동했을 때 뭐 이제 워낙 밑에 내려오기도 했지만 고무줄도 가끔씩 끊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하 10층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렇지만 성공이 있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우리 채팅창에서 예. 셀리라고 하는 분이 예. 스트레이트 본드를 개인이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 채권 거래는 전부 다 이제 그 장외 거래가 저기 대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연락을 따로 하셔야. 연락을 갖다 저기 우리 저 채권 딜링 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저희 세일즈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딜링은 그냥 세일즈한테 연락하시면 저 포함해 가지고 세일즈맨들이 예? 한 네 분 계십니다. 브로커. 예, 예. 그러면 지금 4시에 런던장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얼마 선에서 움직이는데 또 알다시피 뭐 이런 말 키움 정권이 그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넘기기 때문에 수수료가 가장 쌉니다. 홈페이지에도 공시를 했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저기 연락하시면 됩니다. 본인들의 계좌를 통해서 예. 그 직접 주문할 수는 없는 거죠? 아, 주문을 내시면 저희가 채권을 설명을 하고 사전에 설명을 하고 사인을 받고 요 가격에 사겠다 그러면 저희가 주문을 내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 사람 미리 이야기해가지고 예. 맞춰가지고 런던에서 예. 맞춰가지고 런던에서 예. 해가지고 해드립니다. 수수료는 전국 어떤 금융기관 피해가지고 제일 쌉니다. 예. 그렇군요. 아, 지금 이제 그 사실 이렇게 저기 그 채권들 보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데 뭐 위험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일단 고지를 한번 해주는 게 예, 좋죠.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사인을 받고 이런 특히 터키리라 발행 유럽 부흥개발은행은 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죠. 그 사인을 받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등급이 트리플 A다. 판단하시라. 아무도 모른다. 요 KP물은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리스크라는 KP물요? KP물은 그거 코리안 페이퍼니까 기업 리스크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예. 아, 더블 A도 지금 저기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우리 이제 그 자금이 이제 그 양극화돼 있어 가지고 더블 A 정도도 잘 안 되고 싱글 A 정도 되면 거의 정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신평은 그렇죠. 네. 한신평 회사채를 네. 저기 그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저기 그 상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리아물이 저기 잘 발행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국내에서는. 예. 그리고 예, 또 좀 헐렁해요. 그렇죠. 신용 보강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신용 보강을 또 하게 되면은 또 저기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 예.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자금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그리고 요즘 뭐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예, 어째 보시면 뭐 그 우회 상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어클 써가지고 자금 조달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기 그 채권들의 새로운 면면들을 또 계속 예, 딴 데서 취급하지 않는 거, 스페셜한 거 뭐 불러주시면 한 개 또는 두 개 해가지고 레코멘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예. 말씀드린 요 예시했던 채권을 뭐 추천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런 그렇죠. 것도 있습니다라는 거. 실제로 저희가 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해 주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예. 그 키움증권 저희 예. 그 해외 채권 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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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WM 센터입니다. 예. 보다 구체적인 설명 예. 듣고 결정하시죠. 예. 설명 듣고 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